중에 무조건 한 명을 사귀어야 한다면? 무조건! 어, 누구랑 사귈래? 자, 무조건 사귀어야 된다. 아이고. 야, 부금 깔아드려야 되나? 너무 나와 있는 답이다. 아, 나와 있는 답? 누구라고 생각하신 거예요? 우리 팀에 있지 않을까요? 아, 같은 팀에? 예상대로 진행이 될 것인지 아니면 의외로 연막 작전이었을지. 아, 솔직하게 해. 솔직하게. 남자답게. 너 아까 계속 얘기했잖아. 뭘? 장난 아니다. 일단 이쪽입니까? 이쪽입니까? 저는 국민들 진짜 한국 좋은 거 같고 여기 계신 분 다 하나 둘 셋 봄이 봄이 안전하 자 이 질문을 아 웃겨 이유를 그래 이유를 자 우리 낭낭낭 이유 이제 잘 먹기로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잘 먹는 사람 좋아하고 제가 또 이제 젓가락질 잘하는 거 좋아하는데 또 다른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밝고 웃는 것도 이쁘고 웃는 것도 이쁘고 근데 봄이도 분위기상 뭐 이렇게 흐른 대로 가지 말고 솔직하게 가세요. 무조건 사귀어야 된다면 누구를 사귈 겁니까? 오늘 끝날 때쯤에 둘이 이어주자. 저를 자꾸 다 가운데 두고 서요. 아 근데 뭔가 자꾸 이게 씨가 남자친구가 없나? 글쎄요. 아 없었으면 좋겠다. 찬혁이 그 정도가 찬혁이. 기분이 안 좋은 것 같아. 지금 너 마음에 안 들어. 무조건 사귀어야 돼요. 저 피오님이요. 저 피오님이요. 아 이유요? 네. 멋진 분들 많아가지고 평생 그냥 애교 많은 남자를 어 하트 들고 있어 아 이거 되게 알겠어요 축하드립니다 많아 아 민호가 만든 기적 야, 요 아 멤버, 감사드립니다 요 멤버 그 늦게 오셨지만 제가 인정합니다 네. 그 마법의 카드 혹시 아 저 쓸래요 쓸까요? 네 자 아, 어떤 분에게 얼굴 빨개졌어 민호